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보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 목 디스크 수술 환자를 위한 재활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세 가지씩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운동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운동 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실시해 주시고, 만약에 통증이 나타났을 시에는 운동을 멈추시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운동입니다. 1단계 운동은 수술 후 4주까지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목 힘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 힘주기 운동은 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목을 밀어서 버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주의사항이 또 있는데, 이 운동을 하실 때 미는 힘이 또 중요합니다. 미는 힘은 본인 힘의 10에서 15% 정도 적은 힘으로 밀어주시고 10초 정도 버티시고 3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회씩만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손을 이마 위에 놓으시고, 자, 앞에서 뒤에 방향으로 미는데, 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버티는 힘으로 1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10초 한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목 옆에 손을 두시고, 자, 옆쪽에서 반대쪽 손으로 미시고, 목 그대로 유지한 채 미는 힘을 저항하면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손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미시고, 머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미는 힘에 저항해서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 뒤에서 앞으로 미는 동작은 깍지를 껴서 머리 뒤에 두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미시고 머리는 뒤로 밀면서 그대로 버티면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단계 운동, 첫 번째 운동은 목 힘주기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어깨 으쓱 운동입니다. 어깨 으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목 옆에 있는 승모근 운동이 되겠습니다. 승모근 운동은 목에 있는 근육은 대부분 어깨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승모근 운동을 해줌으로 인해서 목의 가동 범위와 목을 이완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은 어깨를 귀까지 쭉 올린 상태에서 가볍게 아래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으쓱 운동 10회 반복 3세트 정도 실시하시되 1회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째 운동은 목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목 앞쪽과 옆쪽, 뒤쪽 세 군데로 나뉘어서 스트레칭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목 앞쪽에는 우리가 흉쇄유돌근과 턱 아래쪽에 광견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은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스트레칭이 되는 부분인데, 목 수술 이후에는 과도하게 고개를 뒤로 젖혔을 시에 목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쇄골 아래 흉골을 딱 밑으로 누르신 상태에서 고개를 젖히게 되면은 고개를 많이 젖히지 않아도 목 앞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로 15초 정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 목의 옆쪽에 승모근이라는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동작이 되겠습니다. 승모근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을 때 늘어나는 근육을 말합니다.
자, 이 승모근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승모근 쪽에 있는 손을 뒤로 하시고, 자,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손을 이용해서 옆으로 살짝 늘려주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15초 정도 그대로 늘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을 이용해서 가볍게 옆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스트레칭 동작은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이 목에서 날개뼈 쪽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스트레칭 동작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 사선 방향으로 숙였을 때그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약간 45도 방향으로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 다음 손을 이용해 그대로 앞으로 늘리게 되면은 그쪽 근육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15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을 뒤로 한 상태에서 앞으로 사선 방향으로 약간 고개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손을 이용해서 그대로 아래로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단계 운동 세 가지를 한번 실시해 보았습니다.